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시장의 두 선배님들을 한자리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를 뭐 이게 말이 맞냐 안냐를 떠나서 그냥 현재의 이 시장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움직임을 표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좀 쓰겠습니다. 3월 19일, 20일 그 어간의 폭락 장세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정말 우리 주시장을 바쳤죠. 그리고 그런 조짐이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동학개미운동의 어떤 큰 흐름이 일단 한 고비를 지나간 상태에서 주가도 전 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해보고 또 남아있는 6개월간 우리 2020년을 어떻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잘 플레이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두 분을 모셔놓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어느 분이 이겼네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권면하는 서로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메리츠 자산운용의 쥬안리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발음 괜찮죠? 쥬안리?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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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오른쪽에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두 분도 서로 인사하시죠. 아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우리 잘 알죠. 예. 네. 뭐, 존리 대표님은 존봉주이란 별명이 있으시고, 회장님은 요즘에 무슨 닉네임 있으세요? 별명이 없어요. 없죠. 예. 제가 하나 붙여드릴까요? 다이내믹 밸류 인베스트먼트. 아, 인베스터. 좋습니다. 예. 예. 자, 상당히 감회가 있으실 거예요. 대표님 뭐 요즘 저 공중파에도 많이 보이시고 유재석 씨하고도 막 네. 네. 요즘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유명해지셔 가지고 네. 어떻게 어떠셨어요? 6개월 동안 뭐 사실은 한 4, 5년 동안 계속 주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진짜 혹평도 듣고 뭐 저 사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오다가 올해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존봉준이라는 별명도 듣고 하는데 지난 6개월 어떠셨으면 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감으로 투자한 적이 없으니까. 예. 예. 네. 제가 일단 저한테 이제 기자들도 많이 전화가 오고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가고 하는데, 예. 제가 한 가지 딱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고,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때는 약간의 이제 걱정하는 거. 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도의.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문에서는, 뭐죠. 동학개미가 졌다. 네. 또 이겼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주식은 제로섬 네.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만 원에도 사고 어떤 사람은 8천 원에도 사고 네. 그래서 만 원에 산 사람이 만 원에 팔았는데 8천 원이 되면 그거를 승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8천 원에 사지만 10년이 지나가면 그게 10만 원이 되면 네. 다 승자죠. 승자인데 네. 짧은 기간에 누가 이겼니 누가 졌느냐 하는 거 보고 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보는구나. 기업이 가치가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네. 외국인이 팔면 어떻고 한국인이 팔면 어떻고 나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들어왔다 치더라도 일단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주식에 사람들 주식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그 개인 투자자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보는 세간의 인식은 아직도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강 회장님도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강 회장님 운영하시는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5일에 서신을 내시고 지금 주식 팔 때 아니다 이런 말씀 이제 직접 하시고 저희 방송에도 한두 차례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그 시점에 해주셔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시장과 또 개인 투자자들의 큰 변화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 그 전 장군님 빨리 오셔서 더 일찍 오셨으면 일찍 더 가처분 소득을 예. 자본시장을 통해서 올렸을 텐데라는 예. 아쉬움도 있으면서 예. 어쨌든 그래도 항상 늘 늦었다 때가 빠른 때잖아요.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 사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함께하라, 부자와 함께하라. 예. 부자들 사람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부자들 예. 국가와 함께하라. 예. 그 중에서 주식이라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직원이 되는 것, 그 회사, 뭐 애플 네. 직원이 되는 것, 구글 직원이 되는 것, 예.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것, 예. 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 예. 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라.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네. 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세적 측면에서는 흥분할 때 냉정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라. 그런데 네. 그런 점에서 과거 한 2, 30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꼭 흥분할 때 다가서요. 예. 이왕이면 가치가 같다면 가격이 쌀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본질은 위대한 기업이 주주가 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전제 속에서 이왕이면 쌀 때 사라. 특히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라.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늘 필피였죠. 그런데 이번에 좀 변화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사실 저는 한국 그 주식시장 역사 속에서 하나의 변곡점 이번 예. 기회가 예. 이걸 이제 저는 첫 단추를 잘 키웠다. 무슨 단추냐면 좋은 기업을 샀는지는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만 좋은 기업이 싸게 사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조건은 충족한 것 같아요. 쌀 때 샀다는 것. 그 경험, 그 네. 경험. 예. 쌀 때도 괜찮은데 주식이란 게. 예. 다만 첫 번째 단추는 아주 잘했는데 예. 그런 첫 번째 단추라는 게 능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추에서는 좀 더 그 학습, 좋은 기업이 뭔가 질서적인 네. 문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펀드가 뭔지에 대한 공부. 그래서 과거 3개월의 역사가 첫 단추는 잘 키웠는데 두세 번째 단추를 정말 잘 껴서 진짜 나한테 맞는 네.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부자 되는 옷으로서 바뀌기 위해서는 예. 좋은 기업과 좋은 펀드에 대한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쨌더라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리고 과거 30년 동안 부동산은 불패 예. 주식은 필패 펀드는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민의 기축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불균형적인 그 기축 재산의 네. 흐름을 예. 잘 하면 바꿀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봤다는 저는 거죠. 가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뭐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고점에 50조 정도가 됐고요. 평상시 대비 한 두 배 정도 된 거고. 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순매수가 한 40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전체 우리 금융 자산으로 치면 아직 미미한 건데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규모의 개인 투자자가 됐는데, 지금 강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방송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좀 바뀌었는데 빠지는 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저 팔 때 그걸 받아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물론 이게 뭐 정말 추세적으로 정말 질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하고는 좀 다른 양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처럼 이제 주식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전도사들의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진짜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만나보시면. 있죠. 그리고 이제 학습효과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를 보면 우리 IMF라고 그랬잖아요. 소위 97년, 8년에 IMF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을 때 그때 예. 주식 산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리만 사태를 보고 그때 또 주식 산 사람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2000에서 1300까지 갔으니까 maybe 이걸로 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 미국에서도 그 라빈후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주식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네.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 싶은데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팔 때 주식을 사면 결국은 오르더라. 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좋은 모멘텀을 제공했고 예. 지금 한국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아까 강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네. 그건 제도예요. 제도. 제도. 예. 그래서 주식에 들어온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좋은 그 뭐라고 할까 모멘텀이 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80%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네. 또 저기 퇴직연금 그 몇백조잖아요. 거기에 주식 투자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국민연금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개적으로 한국 주식 더 이상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말이 안 된다. 네.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1980년도에 401k 만든 이유가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월급쟁이들이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예. 생태계가 좋아지고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글도 나오게 되고 애플도 나오게 되는 그 생태계인 겁니다. 그래서 198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미국이. 401K를 만든 해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계속 불마켓이 온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 펌프가 된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병목 현상이에요. 국민연금도 투자 안 한다고 그러죠? 퇴직연금도 투자 안 돼 있죠? 개인도 투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병막에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개인이 먼저 뚫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물 저기 그 펌프질 할 때 우물 할 때 마중물. 그렇죠. 예. 막 안 저기 다 안 하고 있는 상태.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예. 90%죠. 예. 근데 주식 말고 다른 그 내가 부를 창출할 때 수단이 없거든요. 예. 부동산은 절대로 그런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이걸 받쳐줘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 역시 내가 잘했구나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들어오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다행히도 한국 주식이 버블이 아니다. 비싸지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세금을 지금 올리려고 하잖아요. 캐피탈 게인 택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이 타이밍에 하냐? 뭐 어쨌든 저는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예. 하더라도 예. 제가 신문에서 보고 제가 아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예. 예를 들어서 펀드는 세금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펀드에 세금을 내겠다는 거 좀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함이 필요하고 예. 아주 정교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픽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 정말 미국의 그 80년대 40년 전에 택한 길을 택할 거냐, 네. 아니면 아직도 부동산에만 올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냐, 일본 같은 길을 갈 거냐, 일본으로 가는 길이죠. 저는 그게 예. 굉장히 좋은 그 모멘텀이 왔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가들이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리 대표님께서도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2023년부터 하는데 뭐 벌써부터 호들갑이냐 이런 분들인데 사실 주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4, 5년 돼 있는 주식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격에 녹아낼 수 있는 거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정부안이 나온 거. 어쨌든 뭐 그 세금이라는 게 비용이니까 비용이 있는 것은 항상 부담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일단 저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곳에 있다. 그게 정상이 나죠. 정상을 예. 보는 것.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 알게 모르게 사실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가 예. 대주주 과세의 그 허들라인을 계속 내리면서 지금 과세가 되고 있었어요. 내년도 3억. 그렇죠. 예. 3억 뭐, 예. 뭐 주주 그 회사 자본금 대비 얼마에 가져오시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내려놓은 과정에 예. 최근에 이제 그 뭐죠. 이 양도세를 직접 예. 2천만 원 한도 넣으면 소득 예. 넣으면 부과하겠다는데 그런 그 점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펀드의 과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근데 그거는 뭐 조금 감안할 것 같더군요. 그렇죠. 그래야 예. 되겠죠. 당연히. 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개인들의 투자는 아무래도 단기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아직도 습관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투자가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미국도. 예. 그게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거죠, 소위. 예. 그래서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각종 그런 펀드들이 그 활성화되면서 퇴직연금,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뮤추얼 펀드는 이제 한국의 펀드죠. 그래서 원래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파는 거를 거기 그 펀드를 산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깜짝 놀란 거예요. 펀드를 세금 내기는 거는 이중과세가 돼요, 잘못하면.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걸 반드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예. 1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그 세금의 차이를 두죠. 세율을 낮춰 주죠. 네.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로스 캐리백이라고 해서 그 3년 과거 3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해서 손해 본 거는 올해 이익 본 거를 상쇄를 해 줄 수가 있고 네. 또 앞으로는 15년 동안을 그걸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장기 투자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그 페어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거 올해 이익 봤는데 오늘 세금 냈는데 내년에 손해를 보면 그 상쇄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래세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래세도 받고 그렇죠. 받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2,500만 원인가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니까 그건 사실은 예. 미국이 없는 제도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예.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자, 있죠. 자, 회장님 계속 해주시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하고 직접 투자, 펀드 투자에 있어서 과세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깊고 너무나 문제이고 네. 같은 직접 투자 하더라도 장기 투자한테는 좀 세금 공제 우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1년 투자한 사람과 5년 투자한 사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제 혜택이 예. 세제의 문제가 결국은 소득인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고 예. 두 번째 이게 잘 작동 원리를 장기 투자를 우선시하는 제도로서 예. 그리고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작동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네.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안으로는 직접 투자에만 뭐 세액공제 2천만 원 한도를 예.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1년 투자든 2년 투자든 3년 투자든 그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베네핏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실패한 그런 것을 정부는 그 저세 정책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예. 점에서는 두 가지 점은 한번 그 정부 쪽에서 그러게요. 정부의 지금까지의 네.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이 간접 투자 시장을 늘리려는 정책을 써왔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다고 했는데 세제 개편안을 정반대죠. 보면 그 반대로 가니까 그리고 도대체 또 하나가 예. 이 세금을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기 투자한 사람이 이제 매각했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예.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접적으로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그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냈지 않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예. 또 인컴이 많은 사람이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인컴이 많지 않지만 소득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했을 때 벌었을 예. 때 세율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장기 투자하는 것도 깎아주고 예. 그다음에 내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했을 경우에
그것도 깎아주고. 그건 장려 책이네요. 주식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 네. 다 같이 하는데 예.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기보다도 그런 젊었을 때 인컴이 많지 않았을 때 소득이 많지 않았을 네. 때 주식 투자했을 때 재산 형성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용기도 내셨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개인마다 뭐 이 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에는 뭐 상반기 결산에서 개인 매수 순 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하니까 다 터지고 그죠? 외국인 1위부터 20위까지 하니까 다 먹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뭐 패널로 저 경제 뉴스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했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위부터 10위 거의 다 수익이 나는 그렇죠.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스트라티지스트, 뭐 또 이런 이제 또 영향력이 있는 분석가들 대체로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아 장이 된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걱정스럽다 이거. 이런 기조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분들이 늘어나서 지금 우려스럽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장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장은 크게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이든 미국이든 간에 네. 장 지수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 자체가 모든 예. 종목의 시가총액 자체가 뜨는 장은 거의 한계 온지 않았느냐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수. 지수. 예. 그러니까 시장 평균값. 네. 다만 그 속에서 개별 종목에 가치 있는 종목에 가치 있는 종목을 뭘 보고 시험인지 다음 문제 그런 종목은 굉장히 뭐죠 그 보복적 투자 사실 예. 저는 보복적 소비에 이은 보복적 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대한다면 예. 전 세계에서 뿌려도 엄청 유동성이 예. 그런 점에서 보복적 투자가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한다 하더라도 예. 그건 위험을 내포한 지수 상승을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학습을 통해서 네. 노력을 통해서 예. 좋은 기업을 고르는 준비하는 예.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시장. 예. 그냥 공포와 공포를 이기는 용기 대가로서만 뭐든지 사람이 먹구나. 이게 예. 정말 재밌네 주식이라는 문화가 영원히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예. 지수 좀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장에서 좋은 기업 질서를 유튜브 많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뭐 유튜버들 우리 저보다 훨씬 그 멋진 예.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해서 또 남들 거 달리 해석해서 네. 또 그것도 연습이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만의 관점을 녹여내서 예. 이제 개별 종목으로 터치하면은 접근하면 저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지금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수가 이렇게 원상 복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싸져 있는 주식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싼 주식도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들을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대표님은 어떻게, 이 대표님은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이제 좀 좋게 봐요. 예. 근데 그게 뭐 앞으로 6개월이 그럴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게, 예. 그게 짧은 시간이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나름대로 하면은 저는 한국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주식이 일단 비싸지가 않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전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한국 주식은 10년 동안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은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 되게 신기하죠. 저는 반대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 10년 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한국에 투자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꼈어요. 예, 근데 많은 싼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예.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막 흥분해서 사죠. 예. 근데 그 대부분 그렇게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새 보면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한국은 뭐 경제 성장률도 낮아졌고 뭐 그 동력이 잃었고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패배주의적인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항상 그럴 때 주식이 올라요. 근데 대부분 주식 가격이 주식이 떨어질 때가 약간 overly optimistic 한 사람들. 네. 계속 그냥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이 다 얘기할 때 그때 대부분 오히려 그때가 걱정이 되죠. 예. 근데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식 비중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예. 다 현금으로 갖고 있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가장 큰 자금 소스인데 그것도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약 40%가 주식이거든요. 예. 일본도 10%예요. 한국 우린 2%. 2%잖아요. 예. 그 돈이 지금 잠자는 돈이에요. 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 한국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아 맞다 그렇다 한국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네. 한국 기업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자금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하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네.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를 한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되면 한국 주식은 저는 앞으로 글쎄 그런 분위기가 5년, 좀 10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왜냐하면 아니 뭐 6월 17일 날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는데 7월 10일 날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 대책을 내면서 며칠 있다가 이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버리면 저건 저거대로 잡고 여기는 여기대로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회장님 그런데요 이제 언택 컨택 하면서 야 오늘도 뭐 지수가 좀 빠지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계속 날아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지금이라도 저런 걸 사야 되나 아? 솔직히 나 진짜 저도 좀 갈등이더라고요. 야 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특히 이제 오소독산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현금 3천억 있는데 지금 시총 2천억인 회사도 널렸는데 저 PER 80배짜리를 저걸 사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먹혀요 요즘. 그렇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지수와 시장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을 사라 한국 시장을 사라의 문제가 아니고 예. 좋은 기업이 애플이나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있다면 한국 주가 오를 거예요. 예. 좋은 기업을 배팅하는 거거든요. 투자자 예. 좋은 예. 기업. 근데 좋은 기업을 보는 관점이 예. 2008년 이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새 역사 창조라고 봅니다. 새 역사 창조. 예. 굉장히 200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뉴욕 증권 거래소가 1900년 1900년 좀 전에 예. 지금부터 한 200년 30년이 된 것 같아요. 예. 뉴욕 증권 거래소가 오픈된 지가 예.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1000조를 넘지 못했어요. 어떤 예. 회사도. 엑슨모빌까지도. 예. 아, 시가총액. 근데 최근 들어서 2008년 이후에 지금 10년 사이에 예. 1000조 회사가 4개고 예. 사법기관 회사가 4개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그들의 면모를 보면은 예. 전부 다 새 역사 창조에 기인한 주식들이에요. 그렇죠. 애플, 뭐 아마존 그 여덟 개 기업 중에 우리가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그런 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2개가 예. 사실 비자하고 예. 벅시오 회사의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 텐센트, 알리바바, 예. 애플, 구글, 아마존 모든 게 2008년 이후에 그리고 2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창출이 못한 시가총을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뭘까? 대가 이제 본질이 뭘까? 사실 제조업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가장 시가총이 높은 게 400조를 넘지 못했어요. 예. 지금 TSMC가 380조, 예. 삼성이 360조예요. 예. 왜 그 애들은 세계에 지금 마켓쉐어의 뭐 50% 차지하는 애들이 예. 그렇죠? 그 친구들은 400조를 넘지 못하고 왜 이 친구들은 천조를 만들어낼까? 한 번도 없었던 역사를. 네. 나는 그래서 새 역사의 동의는 예. 2008년으로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2008년 예. 바로 스티브 잡스 만든 이 세상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준 메시지는 새로운 생산 요소 등장이라고 저는 보죠. 예. 사실 저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제 표가 나가죠. 저 오른쪽이 예. 그 천조를 넘어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 상위 10개 기업이에요. 예. 순서 오른쪽이. 네. 그 10개 중에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비제조업이죠. 마가에서 먹쇼세세 하고 예. 저 그 비자 카드만 있고 예. 나머지 왼쪽이 전 세계 제조업체 시가총 상위 10개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1등이 TSMC가 2등이 삼성이네요. 삼성전자. TSMC가 1등이고 예. 삼성이 2등이죠. 예. 저 질서가 뭘까 대관절. 세상 투자자들 바보들일까? 예.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끝
사단에 있는 힘, 근본적인 원인 물질을 찾아야 된다. 원인 물질. 예. 저는 그걸 저는 네 번째 생각상 바로 이거라고 보여요. 요것의 등장이 아마도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드는 기저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새로운 해석이라고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두 번째 자료로서 예. 새로운 생산조 전개. 그동안 2008년 이전까지 예. 저런 시가총액을 만드는 힘들이 예. 결국은 사람이란 노동자. 예. 그렇죠? 근로원, 노동. 예.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는 노동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예. 채권자, 자본을 고용하고 예. 그리고 그 제3자의 부가치를 흡수하고 그렇죠? 예. 이 원재료비를. 네. 예. 그리고 렌트비를 주면서 종속적으로 주주의 몫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주가지수는 주식은 그냥 주주의 몫의 대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노동자, 예. 자본, 예. 투자, 그러니까 채권자죠. 그리고 렌트비 등등을 말고 회사가 소유하고 않는 뭔가 생산주를 쓰면서 밸류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 이게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죠. 예.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회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예.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네 번째 생산 요소, 새로운 토지라고 본다. 그런데 예. 기존 우리가 말하는 땅이란 토지하고 이 토지는 다른 거예요. 예. 땅이란 토지는 고정적이에요. 이건 이동적입니다. 땅이란 토지는 폐쇄적입니다. 이건 개방적이죠. 이 토지는 소유해야 돼요. 회사가. 사야 돼. 원가를 주면서. 네. 재무제표 키핑이 됩니다. 이거는 활용입니다. 활용뿐이에요. 안 삽니다. 못 사죠. 그러면서 이거는 한계 생산 체감이 돼요. 이 요소들은. 토지는. 예. 이것은 한계 생산 체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승자 독식 저주. 이건 승자 독식.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그 이해 속에서 저 엄청난 시가총액이 10년 사이에 등장했고 네. 그 역사는 지금 10년째다. 12년째.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 혁신의 크기가 진짜 혁신의 크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 속에서 이제 하고 예. 그 속에서 저는 네 번째 생산 요소의 새로운 해석을 빨리 흡수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재무제표가 해석이 되고 그래야지 현재 시가총액이 분류가 되고 그래야지 PER을 부여할 능동적 권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저는 버블이 아니다고 본다. 계속 왜냐하면 저 친구들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 업체들은 그러니까. 사람과 그 노동이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자본과 그리고 토지를 수용해서 사서 언제 네. 사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밸류를 만드는 기존 산업의 경우에는 예. 이익을 보게 되면 A랑 기업도 기존 회사들은 투자하고 새로운 진입자가 등장해요. 새로운 진입자가. 그렇죠. 옛날 조선 사업 반도체 사업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생산 캐파는 늘고 생산 가격이 늘게 되면 미래의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 가격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사는 망해지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고객이 되면 더 고객이 도와줘 버리고 원가는 떨어져 버리고 한계에서 증가하고 근데 이 친구들을 없애주는 상대가 누구냐? 그 저도 지금도 이 애들은 어떤 질서 속에서 그런 그 과정 뭐랄까 그 네트워크 그 효과가 상실될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그 뭐죠? 그 트럼프 그렇죠. 뭐 사건 예. 때문에 예. 광고주들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대건절 저는 이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펀드 좋아하는 이유가 저 친구들이 끝단이 뭘까 대건절 저희들이 이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치가 뭘까? 그 밸류를 만드는 힘은 네 번째 생산 요소의 활용이라고 보고 그러면 좋아 경쟁자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고객이 많은 곳으로 사람 가고. 고객이 많은 거 같잖아요. 쿠팡에 사람 있으니까 많이 가고 아마존에 사람이 고객이 많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환비용은 높고. 그리고 전환비용이 높으니까 새로운 것을 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250 나와요. 예. 만약에 저런 제조업, 그전 제조업 지금 350조 이하의 애들이 천조로 점프되기 위해서는 기본 질서가 예. 플랫폼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이 되면 천조를 가듯이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어떤 사람은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저 친구들이 진짜 OS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시스템의 OS로 무장된 테슬라로 보면 시가총액 천조를 보는 거고 지금도 싸고 그렇지 않고 제조업으로 보면 전기차 몇 대 200대 200만 300대 만들면 여전히 시가총액 400조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해석의 문제이고 예. 나는 그래서 2008년 이후의 역사하고 2008년 이후의 역사는 완벽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두 분께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나 개별 기업이 얼마나 싼 경제적 해저가 있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강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많이 제가 동의 되는데 또 하나 이슈는 그 팽이라고 그러잖아요. 팽 주식이 지금 그 굉장히 다른 거는 안 오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스닥만 오르고 다우지수 빠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나스닥 중에서도 그 몇 개만 오르죠.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요새 ETF라든가 그다음에 그 뱅가드 같이 그 패시브 투자가 그 너무 활성화되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것도 한몫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주식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만 계속 그 비정상적으로 그런 데만 돈이 몰리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그 강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 확실한데 예. 그 가치를 얼마큼 두느냐, 정말 그 지금 퍼가 100배, 200배 되는 게 정말로 그 저스티파이가 되느냐,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지금 너무나 소외된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갖고 있는 캐시가 시가총액보다 더 큰 것. 아, 그러니까 무슨 도시가스주 이런 거 보니까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안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죠. 가치 투자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디비던드 일드가 10%가 넘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디비던드 일드라는 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컨비네이션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아하. 꼭 한쪽으로 몰려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그 아마존 같이 그런 그런 그 확장성 있는 회사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 이제 이건 안 돼. 다 그런 소외된 데에서도 굉장히 진주가 있을 수 있다. 저희도 펀드 매니저들하고 항상 회의를 하는 게 그 일방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막 그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좀 그런 주식들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요. 근데 그런 주식이요. 제가 그래서 관심종이 너무 보는데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근데 또 와요. 그런 시간이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밸류가 있는 데는 저기 그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거 일찍 찾아내서 오랫동안 투자하면은 그 반드시 리워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그런 게 많았죠. 예를 들어서 한 7년 기다리는데 진짜 안 올라요. 안 되겠다고 해서 팔면 그 다음 눈앞에 올라요. 그 펀드 매니저 야 그만둬라 그래서 잘리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게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과 시장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는데 잠깐만 광고 듣고요. 후반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붕괴될 것인가? 더 번영할 것인가?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만, 토마스 프리드만, 최백은 세계의 석학들이 예측하는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기본소득, AI, 빅데이터, 코로나19 우리가 직면한 미래에 대한 질문들의 명쾌한 해답, 거대한 분기점. 당신의 투자에 거대한 영감을 줄 거대한 분기점.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한스미디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두 분 가시는 길에 제가 흑삼전탕 한 상자씩 좀 드리도록 저보다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자 회장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에서 죽으면서 한국에만 자산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해외 투자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유,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내가 저렇게 비싼데. 자, 해외 투자, 국내 투자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새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되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한국 주식 투자를 한 20년 계속 한 사람들은 오히려 허들이 생기는데 아니 무슨 뭐 이 모바일에 친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해외 투자 주가 되고 한국 투자는 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적 어떤 그 뭐죠 그 범위 바운더리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하여튼 좋은 기업 있으면 사라. 그 북한에 좋은 기업 있으면 사고. 이제 못 사는 거지. 저는 법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과 함께하는 질서일 뿐이다. 예. 그래서 한국의 좋은 기업 사고 오는 거고, 예. 한국의 자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 없다면 다른 데 나가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는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느냐 문제는 해외 외국에 예. 좋은 기업 없다면 하지 말아라. 한국에 별로 꿈이 없는 기업이 없다면 하지 말고 또 꿈만 쫓아서 안 되거든요. 서로 가치가 달라요. 네. 저는 이제 미래 성장의 꿈을 찾아가는 펀드를 운용한다고 본다면 예. 어떤 분들은 안전마진이 많은 기업들, 어떤 배당이 많은 친구들, 어떤 분들은 PBR 주식, 저 PBR 이런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비법보다는 상식을 택하라. 예. 이 양 투자자의 자세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인기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택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양 오래 투자라. 예. 저는 이런 투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런 점에서 분산 투자의 정의는 예. 속성이 다른 것의 분산. 아. 그렇죠? 뭐 국경을 넘어다니는 건 성장주 좋아 성장주 예. 일반 했으면 정반대 영역을 가지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다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또 저랑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은 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랑 카카오 속성이 같다고 정의하면 그중에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정반대 속성을 가진 거. 그런 투자 또 해외도 뭐 외국에 얼마 했으면 한국도 하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네. 이번 기회에 동학개미 분들이 너무너무 잘했고 예. 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세만 바꾸면 되고 그 투자자의 네 개의 요체는 비법이 아닌 상식이다. 이 상식의 문제는 쉬워요. 지금 내일 주식 사요. 이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있어 몇 개 정도 네. 자기한테. 예. 이 종목이 내가 앨런 머스크 회장이 내년에 그 화성에 뭐 비행기를 태워준다는데 우주선을 태워주고 10년 후에 돌아온다는데 예. 이 주식 사놓고 갔다 와도 이 기업이 살아있을까? 라는 그 단순한 정의 있잖아요. 내가 사는 기업이잖아요. 내 회사잖아요. 내 회사를 지금 현재 사는데 1년 후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그 불확실해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주식을 살 때는 상식의 의미는 나는 한 10년 후에 또는 예. 5년 후에 이 기업이 살아있을까? 진짜? 예. 살아있다면 왜 살아있지? 고기 떠날 수 없을까? 이런 아주 그 본질적인 상상이 있죠. 그걸 즐기면은 나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의 시작이다. 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들도 너 아마존 왜 사? 아마존 고기 떠날 수 있을까요? 왜 떠날까요? 라는 고민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한국에 사실 그 자기자본이 1조인데 시가총액 2천억이에요. 이 부분의 교정 작업은 우리 펀드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회사의 CFO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회사가 지금 자기자본이 1조라면 주주의 몫이 1조라는 소리거든요. 현금이 5천억이에요. 라고 환장했을 때 현금 2,500억을 덜어서 시가총액 2천조를 사게 되면 예. 2천조에서 그렇죠. 500조 안 남고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500조가 나머지 1조에서 1,500조 드러냈으니까 예. 8,500억을 지배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1조인 회사가 시가총액 2,000조인 회사의 지분을 4분의 3이다. 2,000억. 2,000억을. 예. 예. 그러면 주식은 1,500억 없어지고 예. 그럼 시가총액은 500만 남고 예. 자기 자본은 지금 1조에서 1,000억 빠진 거 8,500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5배를 지배했는 주주들이 예. 2,000억 대 1조니까. 500억 대 8,500억을 지배하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의미는 나는 CFO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자금이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가가 너무 싸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라. 페이션트는 인내심 있는 고객이 결국은 주주가 그걸 다 먹게 돼 있거든요. 예. 이론적으로 만약에 1,999억을 샀어요.
뭐 당연히 사면 그 시가지 오르겠죠. 예. 오르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자기 자본에서 1999억을 덜어서 2000억짜리 시가총액에서 1999억 자사주를 사버리면 시가총액 1조만 남고 1억만 예. 자기 자본은 1조에서 마이너스 1999억이 8,001억이 넘잖아요. 그걸 8,000배를 돼버리네. 지배하는 거예요. 품절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CFO들의 역할이 예. 너무너무 빈약하다. 사실 그 자사주 매입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매입은 사실은 대차대조비 대번 개중건목 막 각종 뭐 채권도 비싼 채권 있고 싼 채권 있고 주주도 작은 자금조달 비용 있잖아요. 배당 수준이 시가 배당 수준이 자기 자본 저도 그건 사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와우 자금조 나는 그래서 나는 한국의 CFO들의 오들이 정신을 차려도 바짝 차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죠. CFO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그 CFO가 그렇게 했을 때 네. 한국은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 같으면 주주들이 힘이 많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ROE가 형편없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네. 그거를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소각을 해야죠. 예. 그 주식을 사서. 그래서 그 CFO가, 근데 제가 CFO들을 제가 많이 만나지만 CFO가 죄송하지만 그 정도를 몰라요. 예. 그, 죄송하지만 옛날에 CFO가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카운팅 매니저가 CFO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 회계. 예, 격리. 격리가 예. 그 CFO 역할을 맞아요. 했죠. CFO라고 보기가 근데 지금도 많은 회사는 CFO가 없습니다. CFO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주들의 그런 그 ROE라고 그러잖아요. ROE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네.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다음에 그런 자산 얼로케이션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기업 지배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주식을 샀다가 항상 실망하는 게 뭐냐면 회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갑자기 엄청난 몇천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실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을 졌을 때 몇천억 주고 사업을 졌을 때 그 회사의 ROE는 팍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건 CFO 역할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고 주체적으로 또, 하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 역할이 예. 거의 불분명하니까 저는 그 많은 개미 동학 개미 하지만 다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경제 독립을 위해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예. 그거는 정부 역할이다. 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법률을 많이 고치고요. 네, 상법적으로도 그렇죠. 고치고. 그래서 네. 주주가 보호되는 그런 법률이 많이 돼야 되죠. 그게 가장 심각하죠.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아까 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CFO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 회사가 그렇게 되고 그런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저는 그 특히 소외됐던 주식들 그 밸류를 찾아간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은 정말 이 회사가 싸다. 근데 제가 회사에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자사주를 해서 소각하게 되면 주가도 좋고 주주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합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투자 안 하면 말지. 그게 지금 맞아요. 많은 한국에서 네. 그 저평가된 주식들의 그 공통적인 거죠. 저도 굉장히 많았고 회사에 가서 그 어드바이저도 하죠. 근데 그게 거의 힘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는 주식 투자를 당연하게 하게 하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말 자본주의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도로. 그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해요. 뭐 전자투표라든지 이게 저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서 나의 주주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들 안 만들어주고 또 언론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를 강하게 안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기한 게 어떤 예. 기업 지배구조가 저는 아주 그 자본주의, 그 주식시장에 예. 아주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아직도 기업 지배구조를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를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는 과정이거든요. 사냥꾼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대한 왜곡이 너무 뿌리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 회사가 가치가 지금 1,000억에 그 거래가 되고 있으면 이거 몇 가지 고치면 3,000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국가 경제에 좋은 거죠. 주주도 좋고. 네. 근데 그걸 괴롭힌다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잘못됐을 때와 잘했을 때의 그 부의 가치는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가 미국의 리만 사태가 난 것도 결국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예요. 은행들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 기업 지배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경영진이 그 CEO가 이거는 위험을 질수록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예. 성과급.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그 리스크를 걸었는데 그거에 제동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예. 그래서 결국 터진 거거든요. 한국의 IMF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게 그 기업 지배구조가 어느 국가가 좋으냐 나쁘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금융 그 경쟁력을 결정짓는 거예요. 두 분이 어쨌든 그 간접투자 펀드 매니저 회사의 CEO시고 또 창립자이시면 또 CEO시니까 어찌 보면 조금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안 물어보면은 김 프로가 그냥 두 분 모셔서 의전했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요즘 간접투자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예? 회장님 무슨 라임에 터졌다고 옵티머스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그 사모펀드에 사고가 계속 나가지고 뭐 다 물어줘라 뭐 예? 판매사 뭐 운용사 또 중간에 있는 무슨 수탁회사 뭐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가지고 이게 사실 동학개미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린 25조 예탁금 늘고 뭐 40조 늘었는데 거기서 빼서 넣은 것도 상당되잖아요. 10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는 계속 빈약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건 몰랐던 겁니까? 뭐 왜 갑자기 최근 1, 2년 동안 이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간접 투자 이 사모펀드 비롯해서. 글쎄 뭐 사실 이제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예. 그 사실 사모펀드가 너무 사실 한국 구조가 예. 그 좋은 것보다 인기를 탐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운용사도 그렇고. 예. 판매사도 그렇고 예. 우리 투자자도 그렇고 늘 좋은 펀드만 만들고 좋은 펀드가 유통되고 예. 좋은 펀드를 탐하는 고객 이런 유통구조가 돼야 되는데 늘 예. 인기 있을 때 펀드를 만들고 예. 인기 있을 상품을 권하고 예. 인기 있는 펀드를 찾아내는 구조가 만든 행태이고 예. 그중에서 이제 운용사가 그것을 기화로 그 이제 상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 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키우고. 볼륨을 키우고 잘 팔리니까요. 예. 또 왜 인기에서 잘 팔리거든요. 예. 좋은 곳은 잘 안 팔려요. 좋은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나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으로는. 예. 많은 부분이 예, 나올 것 같고 이것조차도 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아, 펀드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구나. 주식도 똑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뭘까는 고민. 주식은 저는 좋은 재무제표를 보는 눈도 재무제표 관점이 좋은 기업이 있고 네. 비즈니스 모델 관점이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예. 펀드도 좋은 펀드가 있는데 그 길 속에서는 저는 그 우리 그 뭐죠 그 좀 철학 자 주식을 보는 철학적 관점 예. 그 이것에 대한 일관성 일관성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인기 있을 펀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그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식당 가면 좋은 음식점 찾을 때 그 메뉴 적잖아요. 메뉴 한 가지만 한 집이 노포라고 하죠. 통상. 그렇죠. 예. 메뉴가 적거든요. 한두 가지. 근데 그 인기는 그 식당은 뭐 냉면 하다가 뭐 짜장 하다가 저 그 돈가스 하다가 하잖아요. 돈가스 집에서 짜장면 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운용사를 찾는 것은 이번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한국에 50개밖에 안 돼요. 예. 펀드 운용사 그 많지 않습니다. 예. 50개 낱낱이 공부하고 회사들. 그러면 예.
낱낱이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펀드 수가 몇 개인지 최근에 연도별로 펀드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매니저는 통제 가능한지 그렇죠. 매니저가 떠나면은 관리가 안 돼. 주방장 그렇죠. 떠나면은 주방장 출신 그렇죠. 오너가 없으면 통 그 좋은 그 뭐 짜장면이 바뀌어버려요. 서빙 하는 분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나는 먼저 운용사 공부 좀 해보자. 해보자 이번 기회에 좋은 기업은 기업대로 공부하고 좋은 운용사는 운용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펀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 3, 4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3분 나오니까 아마 상처가 컸었고 앞으로도 아마도 상처는 꽤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과거의 펀드가 상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상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런 상처 속에서 우리 그 더 나은 그 뭐죠 미래를 위한 뭐죠 그 좋은 투자에 대한 그 경험으로 삼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그랬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 한국에서 그 라임 사태가 왜 일어날까? 그게 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참여하죠. 두 번째로는 펀드 매니저가 참여를 합니다. 이 펀드가 정말로 네 돈 같으면 늘 것 같으냐. 그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피드셔리 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한테 이거를 팔 때 너는 샀냐? 너 같으면 살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근데 마케팅은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펀드건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통해서 팔 거냐. 그래서 수수료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다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남의 회사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많이 생략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수수료예요. 야 이거 팔리는데 아까 강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야 이 돈은 나 같으면 나가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팔리네. 이거 잘 팔리는데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이거 만들면 B라는 회사가 카피를 해요. 근데 이 회사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이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는 별로 걱정. 근데 그거는 펀드 매니저 조직하고 판매 조직이 다르니까. 아니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는 회의를 해도 야 팔고 나면은 야 운용사하고 그게 단절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판매사와 운용사가. 아 그건 또 다른 이슈고. 그래서 운용사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운용사는 그런 펀드를 만드냐 안 만드느냐 어떻게 그거를 구조를 만드느냐를 결정하는데 이제 판매로 갔을 때. 은행에 가서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 그런 은행에서 이걸 권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걸 알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몰라요. 모르고 파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잣대가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외국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건데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놀라셨어요? 이런 걸 안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안 하냐?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브라질에 채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저 같으면 강바점 회장님도 안 하실 거예요. 이런 펀드를 지금 뭐 라미에서 만든 매장진 펀드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받았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1,000억까지는 할 수 있으면 닫아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근데 만약에 3조가 들어왔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도 팔아요. 다 봤죠. 네, 그게 판매 수수료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이게 커피서티가 안 된다. 이게 1조 그러니까 1,000억 이상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면 1,000억까지만 받는 건데 그게 그 과정이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한국은 무조건 잘못되면 금감원이 잘못됐다, 금융위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사모는 금감원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투자할 때는 이거는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팔았어야 되고 더 신중하게 샀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투자가들 잘 모르고 파는 사람도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사실 사모 펀드라는 거는 이 돈으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니와 이 금융상품의 이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제대로만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 아니 그러니까 소수만 모여서 하라고 하는 게 사모펀드인데 우리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쭉 해가지고 공모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문제가 된 건데 팔리니까 아휴 참 이런 것도 두 분이서 어쨌든 그 자산운용협회라든지 뭐 이 금융투자협회 이런데 또 다 참여하고 계실 테니까 좀 제도적으로 좀 이 피해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펀드 운용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 약간의 좀 그 강 회장님이 한국에서 직판을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예. 그게 그 이유입니다. 예. 펀드 매니저가 직접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인포메이션이 왜곡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파는 거와 예. 한 단계 거쳐서 수수료도 그렇죠. 두 배가 되고 예. 재산 기관이 팔았을 때는 많은 왜곡이 있죠. 그 20대, 30대 아까 뭐 고등학교 2학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20대, 30대들이 뭐랄까 이 부의 열차라고 할까요? 여기에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가 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2008년도 이후에 야 이게 부자는 굉장히 부자가 됐고 그죠? 가난한 사람은 나는 그냥 보수적으로 나 이제 예금하고 뭐 그냥 꼬박꼬박 모았던 사람은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한국은 집 산 사람은 엄청 부자 됐고 미국은 주식 산을 엄청 부자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아니야 어느덧 10년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20, 30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회장님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 네. 그 조언을 좀 주세요. 글쎄 어쨌든 네. 저는 무조건 주식해라. 네. 주식을 유가지고도 보지 말라. 주식은 네. 위대한 기업이 파트너 그 티켓이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안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19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역사적 부자들 그때 당시 뭐 1910년, 1920년 쑥 한번 정리해 봤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부자 100대를 전부 다 위대한 기업이 주주입니다. 네. 당대를 이끌었던. 예. 당대를. 예. 그게 바뀌죠. 뭐, 카네기, 뭐, 멜론, 뭐, 워런 버핏 뭐, 등 바뀌잖아요. 예. 한 10년, 20년 텀으로 위대한 주주. 근데 그 주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면 부자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식을 삼으로써. 그래서 나는 예. 그런 속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만 자세적 측면에서는 자세. 에너지는 예. 몰빵하지 말고, 또 2학년 오래 기다려라. 그리고 간접 투자도 병행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주식 부동산보다 저는 월등히 뭐 부동산 비교하지 말고 나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안 나와도 저는 부동산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나와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거 뭐 그래서 좀 제발 좀 우리 그 젊은 분들 부동산 있다고. 저 자랑하는 것보다 나 미국 그 아마존의 주주다. 그렇죠? 또 한국에? 한국에 예. 저 어디 그 히말라야 여행 가가지고 예. 다국적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예. 때 아마존의 주주로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구글의 주주로서 예. 얘기하면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난 바로 그게 주식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대한 동승자,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본질로서 주식을 타라, 하라. 그러면 세상 행복해요. 막 어떤 경우에도 좀 막 불력이 있죠, 불황. 불황이 되면 위대한 기업은 더 좋아져요. 왜? 경쟁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점잖게 그 축제를 준비해라. 그게 주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공포스러울 때 지금 자기가 1등 기업 주주이면서 축제를 준비할 주인공이 될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부들부들 떨면서 주식을 팔고 나와요. 그게 한 거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나쁜 기업이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 부도니까. 이 불황 속에서. 네. 좋은 기업이 주주라면 그 불황을 즐겨라.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자세만 있다면 저는 한국 투자자의 DNA가 아주 현명하잖아요. 똑똑하고 배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분산해라. 기업도 몇 개로.
또 직접과 간접도 몇 개 나눠서 하고 그중에 혹시 자기 틀릴 수 있잖아요. 또 펀드도 누가 변신할 수 있잖아요. 저 펀드 좋다고 생각했는데 속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진정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고의 본질적 기초자산인 주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1980년도에 친구를 가니까 모든 부모들이 주식 하지 말라는 것이 그때 1987년도 이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보니까 장가가기도 힘들었어요. 작전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아니고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유튜브도 많고 네. 또 가치가 뭐라는 본질적 요체를 네. 관심이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네. 통로가 있으니까. 다만 그것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한 20% 무기고 나머지 80%는 자세가 돼요. 투자자의 자세. 20% 기술이 문제이다면 나머지 80%는 투자자의 자세이다. 이게 결국은 성공의 요체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 서점에 가보니까요. 요즘에 주식 관련된 책이 그냥 쏟아져 나와. 존이 대표님 책도 거기 뭐 베스트셀러 네. 있긴 있던데. 그 많다는 건 나쁜 책도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다 유튜브 하시죠? 저희 회사는 예, 두 달 전에 오픈해서 SF 플러스 TV 예, 있고 또 존니 TV 있으시잖아요. 저희 라이프 스타일. 예, 존니. 예. 근데 사실은 야, 이게 제가 좀 오만불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하자. 좋은 콘텐츠 많이 하자. 그래야 이제 콘텐츠 소비량은 이게 팍 늘질 않으니까 봐선 안 될, 유해하고 막 이런 것이 막 리딩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야, 근데 좀 이제 선배 세대로서 걱정되는 게, 우리 20대, 30대 이제 처음 자본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걸 접하면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가 주식 안 한다 또 이렇게 될까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제가 좀 더 덧붙이려고 그러면, 방향성에 투자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메일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오는 거 보면 예. 대표님 말씀 듣고 저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 저 15% 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는 15% 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예. 기업이 10배도 될 수 있고 20배도 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일정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그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여유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내 퇴직연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하고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내가 하루에 만 원을 꼭 투자해야 되겠다. 2만 원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그 여유로운 자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 한 주를 사겠죠. 예. 근데 뭐 이제 계속 사게 되면 다섯 주가 되고 열 주가 되고 뭐 백 주가 되고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천 주가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당도 나오고 또 시가총액도 커졌을 테니까 어떤 기업은 뭐 백 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자본의 그 자본이라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 축적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 참여를 하게 된 거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에 그 베팅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박하고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예. 막 환율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유가 사고. 예. 네. 그게 방향성이거든. 일을 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기업은 내가 어떤 기업을 사면 그 사장, 부사장, 임직원 다 내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죠. 그죠. 확장성이 있다는 네. 거거든요. 금은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나가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일본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사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가 네. 전세가 유리한가 그걸 아무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 금융 운명인 거죠.
저는 한국에 와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좀 렌트로 살까 저기 월세로 살고 있는데 너무 싼 거예요. 미국에 대하면 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20억이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저는 한 달에 적어도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제가 한 달에 한 월세를 1,500만 원 받아야 돼요. 예. 근데 한국에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예를 뭐 뉴욕 네. 예전에 저희 그 얼마 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그 2밀리언짜리 살려면 미국에서 월세를 최소한 만불 내야 만불 내야 돼. 1,200만 원 내야 돼. 1,200만 원 내야지. 근데 한국에 3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 예. 그 ROI를 안 따져요. 예. 그다음에 opportunity cost를 안 따져요. 기회 비용을 안 따져요. 그렇죠. 나는 집을 갖고 있다. 근데 은행에 이자로 내는 거는 안 아까워요. 근데 내가 월세 내는 걸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잘못된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한 네. 그 기본 컨셉이 그 네.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네. 300만 원밖에 월세를 못 받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그건 무조건 버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걸 가진 사람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바보가 예. 20억 주고 사갖고 300만 원 월급 그 월세를 받으려고 사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지기 때문에 내가 20억 사도 30억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신기하게 옛날에 IMF 때 되게 신기했어요. IMF 때 막 빌딩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예를 들어서 빌딩이 100억짜리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 20억이면 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 진 사람은 그 외국 사람들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 세 나오는 거를 따서 ROI를 따졌을 때는 자기가 적어도 10%는 벌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20억 가치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100억 주고 줬는데, 네.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그럼 어떻게 20억에 파니? 그렇죠. 그 사고의 차이죠. 예. 근데 한국의 부동산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마자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많이 어그러진 거거든요. 왜냐면 집차를 사죠. 집차. 예. 그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것처럼 뭐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죠. 예.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 숫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내 다음 세대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수입도 더 작을 거고. 그랬을 때는 일본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내 재산이 80%, 90%가 부동산에만 있는데, 그게 만약에 50%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일생이 내가 20년 동안 이 집을 갚느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었는데 50% 빠지게 되면 심각하죠. 지금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져라. 그러니까 월세가 좋은 건지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나머지를 굳이 집을 사야 될 필요 없다.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동산 토론을 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끊을 수는 없고 아니 근데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회장님은 이제 한국에서 쭉 성장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은 이제 아주 학생 때 미국 가서 이제 대부분 성년기를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저는 일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집은 사야 된다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조언을 한번 주세요. 왜냐면 젊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요. 다시 막 또 지금 막 주택 시장이 또 꿈틀꿈틀 하니까. 사실 제가 어떤 관점 그러니까 우리 그 존이 대표께서 하신 것처럼 ROI 예. 개념, 예. 투자 수익 개념, 내 돈에 대한 것은 결국은 가격이란 것은 그 가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어쨌더라고 뭐 나는 그런 점에서 뭐 유동성. 팔고 싶은 것도 주식이 낫잖아요. 예. 세금도 주식은 배당 있고 여기는 재산세가 있잖아요. 예. 뭐 종부세 등등. 예. 뭐 양도세 모든 점에서 주식인 자 비기 오인데 단순히 예. 그 부동산은 필승 여기는 필패라는 그 공식 예. 그 머릿속에 있는 공식 이것이 그 작동 원리 유일한 작동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해봐요. 그런 점에서 예. 저는 제발 좀 한 템포만 쉬어라 이번 기회에 부동산 예. 부동산을 정말로
네. 한때 뭐 쉬어라. 오르면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고, 올리면 50% 세금이거든요. 오른 몫에 50% 세금이에요. 그렇겠네요. 떨어지면 다 자기 책임이고. 그리고 언제, 오른 또 확률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 점 왜 그, 저기, 할까. 그래서 저는 한 템포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한 템포 참아라. 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실 그 원금 보장만 해준 시스템만 만든다면 사실 부동산 오르면 오른 폭만큼 내가 물어주고 싶어요. 투자 안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아,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지 말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방금 말해도 그렇잖아요. 부모, 양가 부모 두 사람 있는데 아기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지 출산율이 2.13명이 있어야지, 그 윗분들이 가고 있는 가구 수를 아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규정이 맞는데. 지금 0.93명이잖아요. 그러면 두 채 중에 한 채는 남아돌아요. 다만 문제는 1인 가구에 대한 불균형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그러니까 단독 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 주택 그 공급 전략처부터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한국은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신 규모로 더 이상 2000조에서 사실 우리 그 참여정부 시대에 지금 현재 총 여신 400조 원대였어요. 네. 지금 2000조까지 왔어요. 그렇죠. 한 국가가 존재, 사실 저는 잠재적 수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잠재적, 두 가지 잠재적 수요가 거의 바닥이 났다. 예. 첫째, 자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 잠재적 수요. 2000조에서 3000조까지 여신이 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다. 1400, 그냥 400조에서 2000조까지 왔던 1500조, 1600조의 증분이 수요를 견인했고, 더 견인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여신이 공급돼야 되는데. 1000조, 2000조 늘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임팩트는 끝난 거고, 두 번째로는 인구적으로 30대 친구들이 저는 한국의 마지막 포텐셜 디멘더, 부동산에. 네. 우리 60대, 이제 60살 넘은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의 수요자에서 부동산의 공급자로 바뀌고 있어요, 서서히. 네. 우리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1950년생부터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동산의 구조적인 부동산 수요자, 수요자. 네. 사는 사람.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부동산의 공급자로 바뀌게 되면 저는 사실 그 정부의 규제책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좀 충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잠재적 수요자가 있느냐, 누가 사줄 것인가 당신이 산 것. 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금 측면에서 여신이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 아, 있다 하더라도 마진은 한계 증분이 낮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지막 수요자의 강한 수요자층인 30대가 최근에 부동산의 총 매매 거래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것까지 고갈된다면 예. 전 누가 사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좀 참으시고 이왕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으니까 진짜 자본주의 멋진 주주가 돼봐라.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이제 국가 경쟁력의 이제 이슈인데요. 이건 개인의, 네. 그 경제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그, 한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거든요, 이미. 예. 현금도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확장성 있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지금 거의 현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의 그 모델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나스닥에, 예. 그 나스닥에 상장된 그 아주 그 유니콘 기업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세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현금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서 국가의 부가 창출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처럼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많아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돈이 들어가서 많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많이 그 장려를 해야 되고 제도를 그쪽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되고 듀얼 리스팅 있잖아요. 네. 나스닥에도 상장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조 단위의 회사가 그 중국처럼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금융 지식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가 그거예요. 부동산. 일본은 계속 부동산이 모르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주식은 안 해도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네, 부모님한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네. 주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결혼하면 여유 있는 집에서는 집 한 채 사주는 게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 그렇죠. 주식 사주는 사람은 네. 아예 없죠.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국가적으로 부가 가치가 있느냐, 네. 누가 더 부가 가치를 창출하느냐, 집은 확장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갈등 요소만 갈등 요소이고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요소지 예. 어떤 그 가치가 그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이래서 처음엔 1,000억을 벌겠지만 내년에 뭐 1,200억을 벌겠죠. 예. 20%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전체적으로 모이게 되면 국가의 부는 그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저 일본이 미스테이크 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레슨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좀 떨어뜨리는 것만 걱정하는데요.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괜히 슬그럽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초조해하고 또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것도 또 하나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은 내 재산의 한 30% 정도 되면은 뭐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그 부인이 그거를 뭐 잘 갖고 싶다든가 자기가 뭐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안정을 준다든가 예,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또 다른 돈의 이외에 다른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부동산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본인 부의 30% 정도만 부동산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서울의 지금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에서 10억 사이거든요. 여러분 30억 벌 때까지 집 사지 말랍니다. 비싼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예. 아니 너무 위험하죠. 예. 자, 이 두 분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뭐 그 뭐 저도 사실 식사전이라서 식사 좀 시켜가지고 먹으면서도 뭐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 회장님도 좀 다음 스케줄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론을 하셨잖아요. 이거 크게 보세요. 두 분이 그냥 컨센서에 있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주식을 처음 하시든 아니면 잘못해 오셔서 정말 아유 지겹다고 하신 분이든 이거만큼은 하지 마라. 예,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어떤 분은 뭐 물타기 하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 패널 중에. 진짜 실전적인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하지 마라. 네. 만기가 있는 돈으로 만기가 있는 상품을 하지 말아라. 네. 뭐 ELS요. ELF 등등 뭐가 많았죠. 최근 사건이 많았던 건. 만기가 네. 있는 돈으로. 예. 즉 특히 만기가 짧은 돈으로. 내가 만기 10년 전에 내가 한 세 달 있다 꼭 써야 돈. 그렇죠. 해더라고 자기가 쓸 돈이든 뭐든 간에 만기가 짧은 돈으로 만기가 있는 상품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봐요. 하나라면. 예.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가 뭐 3개월, 1년, 2년 후에 예.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돈. 예. 또는 남의 돈 갚아야 할 돈. 예. 만기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짧잖아요. 예. 그런 돈으로 예. 만기가 있는 상품.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마다 노르버 되고 거래비용 노르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기초자산의 값이 없어서 밸류를 찍을 수 없는 것 네. 등등. 사실 한국에는 만기 있는 상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뭐 6개월 뭐 녹인 뭐 등등 뭐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은 일단 하지 말아라. ELS 하지 말란 얘기시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먹어봤자 똥꼬인데 그 상품은 설명할 때 먹으면 요 정도인데 네. 깨지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품을 해서는 상품 공급자, 판매사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고 네.
꽃놀이패죠. 네. 그리고 소비 우리 고객들은 먹을 때 조금 먹은다는 안도감 속에 어떨 때는 그동안 다 먹었던 깨 먹으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에, 좀 조심해라. 네. 그렇게 안 하면 그 부분은 이제 특별한 경우 만기가 있는 돈으로 만기는 상품을 하지 않아서 기본이고 이제 또 하나 한다면 일단 주식은 네.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업이 주인이 된다는 정신 사고 속에서 기업을 분석해라.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면 그 저 기업은 고객이 어떤 만족을 할까? 그 고객이 진짜 저 기업을 좋아할까? 나라면 내 친구들은 그런 기업이 진짜 좋아하면 좋은 거고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고객이 떠날 수 없다면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안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회사가 고객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질서 속에서 주식을 대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생각이에요. 하기야 뭐 한 5천만 원 정도 주식하는데 한 10종목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케이스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도 돈을 벌면은 네. 끝에는 결과가 안 좋아요. 아, 돈을 벌 수 있으나? 돈을 벌 수 있죠. 그 재미가 붙으면 심심해요. 다른 것이. 그 대응지를 못 사는 거죠. 도박이네, 도박.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처음에 버릇을 좀 안 알았으면 좋겠다. 좋은 습관. 알겠습니다. 게임 먹어도 예. 자기 아는 기업에서 게임 먹어라. 그런 얘기를. 이 대표님, 이것만큼 하지 마라. 예. 글쎄,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아, 그 첫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예. 아, 지금 코스피가 2000에서 1300이 됐는데 지금 사도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네. 2000에도 사고 1500도 사고 끊임없이 사라. 그리고 기다려라. 예.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현금을 모아놨다가 어느 시간이 오면 딱 그때 샀다가 예. 또 20% 벌면 또 팔고 그거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 변동성에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그 회사 경영진을 믿고 내가 10년 기다리면 큰 돈이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자기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내가 어떤 리스크를 택하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스스로 나는 대부분 이래요. 나는 금융 잘 몰라요. 예. 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사면 될까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대부분 그렇죠. 그 뼈를 때리시는군요. 아니요, 이렇게 TV에 나와서 막 이번 주에 올라갈 주식 얘기하고 오늘의 네. 뭐 주가 전망. 네. 그런 거는 사실 내가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TV는 그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네. 또 내가 전문가 저 사람은 나에 대해 나보다 훨씬 주식을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도박을 할지 모르니까 도박을 잘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건 똑같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면은 그 마음도 편해지고 네. 그 하니까 그리고 당장 시작해라. 또 미루지 마라. 안 할 이유는 뭐 한 100만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주위 사람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주위는 또 네. 얘기를 합니다. 너 주식 시작했어? 너 망하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타이밍을 하는 거야. 저는 정말로 놀랬던 건 어떤 증권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타이밍을 잘 맞춥니다. 그런 광고해줘요, 광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광고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네. 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는 화투를 잘 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 한 번 두 번은 딸 수 있죠, 카지노에서. 예. 근데 카지노에서 돈 따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회사를 발견해서 투자했더니 한 5년 기다렸더니 상당히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그럼 굉장히 거기서 내가 만족감을 얻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딴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다. 그리고 내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놀랬기 때가 있죠. 네.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본주의 기본 원리는 주식의 가격은 제일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를 잡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게 더 나한테 더 만족을 주느냐. 당연히 주식이에요.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30년도 늘려보면은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믿고 그다음에 좋은 주식 고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죠. 쓸데없이 소비하는 걸 주식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이 조니 대표님은 뭐 강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금융교육 해야 된다고 뭐 전국을 다니셨고 뭐 버스도 요즘 안 하시죠.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니에요. 버스 타고 아니 버스가 너무 커서 네. 그 기사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전하려고 미니버스. 아 그리고 최근에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요새 많이 가죠. 요새는 네. 또 저기 군부대에서 연락이 군부대? 왔어요. 그래서 네. 군인들이 이제 월급이 많아졌는데 네. 전부 그 술 먹고 그렇게 소비를 한다 그래서. 네. 그 부대장이 연락이 왔어요. 아, 원래 군대 저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네. 야 만원빵 족구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또 회식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보다 월급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지. 근데 그거를 그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 아 근데 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그 결심하기 힘들 거예요. 많이 그 권했다가 제대하는데 보니까 다 쪽방 났다 그러면 그 징계 먹고 그럴 걸. 근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그 1,000명 모아놓고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또 연락이 네. 와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펀드 하는 거 하고 이게 지금 그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 대표님하고 제가 동시에 해가지고 청와대 청원했거든요. 아 그렇게 좀 알리려고 했는데 그때 얼마죠? 별로... 15,000명이 아니 3만 몇천 명 3만 몇천 명 아, 3만 몇천 명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제가 다시 두 분께 좀 제안을 드리는데 셋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하실까요? 좋은 아이디어죠. 네? 아,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주식을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의 첫 번째 주식이 뭐냐. 네. 그래서 다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생애 첫 번째 주식이 네. 뭐 넷플릭스다. 네. 아니면 뭐 게임 회사다. 아, 한국 주식도 좀 얘기 좀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 얘기하면 또 살까봐. 살까봐. 그래서 제가 요즘 넷플릭스도 네. 한국 사람이 사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카카오만 하고 카카오 주식 살 생각을 안 했냐. 네. 그때 이제 또 댓글에 올라왔어요. 아, 저게 사랑은 사인이었구나. 아, 카카오 사인이. 그래서 저 그런 건 아니고 그 첫 번째 내가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첫 번째 주식을. 네. 그 너의 첫 번째 주식은 뭐냐 네 생애 예. 너 첫 번째 펀드는 뭐냐 예.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고 예.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주식 샀니? 나는 예.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처럼 국민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식 투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혼자 주식을 공부하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 10명이서 너는 무슨 주식 연구했어? 예. 나는 이 주식. 그러면 10개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아, 내가 이 부분은 못 봤구나.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보고 이 회사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친구는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는 아니야. 그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어. 예. 그러면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식이. 그렇죠. 확산되죠. 확산되죠. 예. 그러면 회사도 나쁜 짓 잘 못해요. 그렇지. 초등학생들이 이제 주식 갖고 그러면 이 전반적인 그 대한민국은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두 분이 워낙 바쁘시고 그 청원 제도가 뭐 공동 청원이나 뭐 법인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제 총대를 제가 매드리고요. 대신 두 분이 영향력이 워낙 크시니까 만나는 기자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아, 또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얘기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 딱 되면 저 20만인가? 20만인가 되면은 답을 해야 되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게 야,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해라. 네? 청원 내용이? 네, 청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문구를 좀 다듬어 가지고 두 분께 예. 이메일을 보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걸 해서 예. 또 코로나19만 좀 잠잠해지면은 같이 좀 예, 우리 저 이 대표 하시는 일도 좀 같이 좀 도와서 또 회장님 하시는 일도 같이 도와서 그렇게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식 인구가 좀 늘어나고 또 건강한 투자의 생태계가 생기도록 예, 두 분과 함께 좀 열심히 좀 해보는 예, 그런 미래를 좀 꿈꿔보겠습니다. 자, 아, 강방천 회장님,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여러분 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또 다 뭐 그래서 두 분과의 대화는 적어도 분기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좀 모셔서 예.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